책 조정하시는 거예요. 기울임도 있고 굵기도 되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작게 하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되고 배너 높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 있죠. 요거를 배너 높이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올리면 더 굵게 나오고 조그맣게 나오고 배너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배너 색상이 100%인지 아니면 투명하게 하는지 요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은은하게 하실 거면 그냥 50% 정도로 해보시면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검은색이었죠? 이제 노란색 그러면 나의 영상에 따라서 대색으로 이렇게 오색으로 하면은 잘 보이겠죠. 실상은 있을 것 같은데. 배너 색상 설명할 때 잘 보시니까. 배너 색상 누르면. 여기 들어계시네요. 이렇게 하셔서. 하지만 이것도 단위는 뭐예요? 항상 클립 단위. 한 클립 단위. 한 클립. 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자막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소개를 하는 자막이 1번부터 그 강의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죠. 그렇죠. 앞에 10분 정도 인사할 때 그 정도만 필요하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클립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. 그 부분만. 자,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더니 자, 앞에 거는 무슨 이렇게 뭐 소개하고 이렇게 뭐 등장하는 뭐 효과 치고 지금 여기 20초부터 내가 한 30초까지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다. 그때만 내가 필요하다. 뭐가 요 이제 나를 소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쳤을 때 그 단위를 잘라주는 겁니다. 요 영역. 그러면은 자르는 거 아까 여기 파란 색깔 가위로 자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내가 영상을 봤더니 20초부터 한번 자르고요. 2초에.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가 잘려나가는 거죠? 고딱 고기가 그래서 네. 앞에 아니고 뒤에 있나?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자르면 한 덩어리가 나오겠죠. 무슨 말이냐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. 자,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. 이렇게 1초부터 0초부터 뭐 100초까지 있다 볼게요. 내가 여기 가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가위가 또 하나 있잖아요. 하나 색깔 요거. 네, 뭐 하나 있잖아. 요거를 여기서 내가 잘랐어요. 요거 눌러가지고. 잡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간만큼 잘린다는 거. 요렇게. 요렇게 딱 나게. 요렇게. 잠깐만 잘라놓은 거야? 아니야? 없어진 건 아니구나. 얘가 20초다. 난 20초부터 30초까지가 원한다. 라고 하면은 다시 요거를 가위를 30초에다 갖다 대고 일단 잘라놓는 거잖아. 잘라놓으면은 어떻게 돼요? 덩어리가? 한 덩어리가 나오지. 네, 한 덩어리가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세 덩어리가 나와요. 고개는 이게. 아, 그러니까 앞에만 잘라놓으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가운데 좀 간다는 뜻이요. 가운데 좀 없애는 내가 요것만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든 거예요. 일단 잘라. 네. 세 개를 분할을 했으면 앞에 거를 없애고 싶다면 앞에 거 X자 누르면 네,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배너 우리 아까 텍스트 넣은 거 있죠?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넣으면 어디만 나와요? 거기만 나와요. 여기만 나오는 거죠. 왜 우리는 뒤에는 필요할 때 없다? 없다. 없으니까.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랐으면 좋겠어. 아예 없애고 뭐 쉬는 시간이 다 녹화가 된 거예요. 예를 들면. 그럼 여기만 내가 자르고 여기 보면 X가 있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여기 딱 갖다 대면 여기 X가 보이죠. X. 요거를 딱 누르면 클릭 삭제니까 저게 없어지는 거예요. 왼쪽이 없어져버렸네. 아니 왼쪽이 아니고 자르는 거 덩어리. 덩어리. 하나가 자르는 것만. 이거 자르는 거랑 그거 한번 제일 중요한 게 자르는 거더라고요. 그 그럼 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. 실습을 해볼게요. 그런데 산이고 죽인 거를 어떻게 하는 아니 지금 다까지 했어. 지금까지 했어. 지금 영상을 쭉 보니까 예를 듭니다. 내가 1분부터 1분 10초부터 1분 50초까지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야. 예를 들어서 네, 누구를 이제 사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. 그걸 잘라야겠다 라고 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우리가. 자, 그럼 내가 찾는 겁니다. 1분 40초를 여기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초가 나오죠. 이 영상에 있는 초가 나옵니다. 1분 40초에다가 내가 갖다 놓는 거예요. 이렇게
그다음 여기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? 분할이죠. 말 그대로입니다. 자른다라는 거예요. 여기를 분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뭐 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른다는 겁니다.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. 분할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직 선이 없죠. 근데 이걸 누르면 뭐가 생기겠어요? 선이 생기겠죠. 네, 네. 자른 선이. 왜? 잘랐습니다. 자, 딱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딱 갑니다. 이렇게.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생겼어요? 여기에? 1분 40초에 선이 하나 생겼죠. 네, 네. 왜? 아까 제가 가위질해서. 가위질했으니까. 그 다음에 제가 몇 초까지가 예를 들면 이제 2분 20초까지가 비방용이에요. 비방용. 예. 비방용을 올게요. 그럼 여기다가도 한번 자르면 어떤 게 생겨요? 1분 40초부터 2분 20초까지의 덩어리가 생기죠. 네. 그럼 여기를 내가 삭제하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마우스를 대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X가 나옵니다. 네. 얘를 없애볼게요. 딱 없애면 요것만 사이가 없어져요. 고구마 살리려면 고구마 빼고 나와야 돼요. 나머지 다 있어요. 빼고 나머지 양쪽을 쓰면 돼요. 오른쪽에 X. 네. 지금 보시면 나는 아까 그럼 제가 이것만 살려볼게요. 얘만 살리고 싶다. 가운데 있는 거.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. 다 분소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강의한 내용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. 라고 했을 때 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클릭하면 되겠죠. 네. 얘 클릭해서 없애고, 얘 클릭해서 없애고, 나머지 큰 거 없애고. 너무 크니까 줄여가지고 없애고, 없애면 얘만 남죠.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편집을 여기서 하나씩, 이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보시면 필터. 쓰시던 기능이랑 비슷할 거예요. 그래서 보고 이렇게 그치. 편집하시면 올 때까지는 없어요. 시간 걸리고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이걸로 다 편집하셨다. 네. 하시면 여기 이름 넣고요. 네. 이제 영상 이름 예를 들면 뭐 무슨 무슨 강의가 되겠죠. 네. 그다음에 동영상 만들기라고 딱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그 인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. 이거를 변환하는 과정이 오고 되면서 내 유튜브에 바로 올라갑니다. 자동. 그걸 가지고 이제.